여러분 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냉면입니다. 오늘은 어저께 이어서 어저께는 제가 채비만 올렸더라면 오늘로 빨간 등대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개를 한번 잡아보고 있습니다. 자 지금 제가 첫 캐스팅에 자 이렇게 지금 걸리고 이랬습니다.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. 이거를 실험을 어저께 제가 채비 그 영상에 올렸던 거 이거를 실험하러 나와봤습니다. 요 안에 여가지고 그러나 자 여러분들 여기서 개가 걸리더라 하면 지금 제가 채비 사진에 채비를 안 해놓은 게 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여기 제가 지금 채비를 안 한 겁니다. 자작 채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작 채비를 안 한 거고요. 자 이거를 자작 채비가 끝났다고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봅시다. 자, 여기에 깨망 자체를 이렇게 걸어줄 때, 여기서 이래 해준다면, 요거를 지금 이거 자체는 여러분들이 빼십시오. 요렇게 빼시고, 요렇게 깨 달린 쪽으로 이래 빼십시오. 빼가지고, 자, 여러분들이 사전에 집에서 만들었다 하면은, 이 채비를 자 여러분들이 이 채비를 만들었다 하면은 요게 건물 걸고 난 뒤에 자 건물하고 같이 걸어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자 건물하고 이렇게 지금 같이 걸었습니다. 자 여기는 지금 현재 제가 자작 채비를 아직 안 만들었거든요.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 지금 추가 없죠. 그렇죠. 추가 없고 지금 오늘 제가 고등어 준비를 못 했습니다. 고등어 준비를 못 하고 지금 꽁치 준비를 했습니다. 꽁치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자 채비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채비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해놔놓고 캐스팅이 해놔놓고 난 뒤에 이 깨를 아무리 봐도 빼는 게 낫겠죠. 그러면 아무리 봐도 한 수더라도 더 잡을 수 있는 단계고요. 그쵸? 여러분들의. 자,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. 잘 보이시죠? 자, 저는 지금 요거를 풀어내고, 요게 미끼에 다대가 있는 이 자체를 한번 더 캐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나중에 이 깨 나온 거는 여러분들 또 제가 사진을 찍어서 또 영상을 만들어서 채비를 어떻게 했다는 그 영상을 사진 동영상을 여러분들 단지 잘 보십시오. 그러면은 아 송정의 전영민 씨가 아 채비를 어떻게 만들었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게 됩니다. 이 영상보다만 그 사진 영상이 더 좋습니다. 자,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